장실 음식이랍니다. 전복으로 모양을 잡고 그 위에 생선살을 얇게 펴바른 뒤 메추리알로 개구리의 등 모양을 잡아줍니다. 정말 아기자기하네요. 네. 이제 정교한 손길로 생선살을 잘 펴주기만 하면 얼추 모양이 잡혀가는데 금방이라도 띄워놓을 것처럼 생생한 모습이 단순 요리를 넘어 예술처럼 정교한 작업입니다. 황제에게 진상할 음식이기에 맛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화려한 것이 궁중 요리의 특징. 아, 뭔 말이에요? 그 화려한 역사가 벌써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졌다니 어찌 엄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지켜보니까 긴장되냐고 그러죠. 금방이라도 폴짝 뛰어올 것 같네. 브로콜리 위에 앉아있는 너무 귀엽죠. 이제 뜨거운 소스로 마무리하면 하마 전복 요리 완성.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복을 상징하고 재물을 기원하는 이 요리는 청나라 황실에서 즐겨 먹었다고 알려졌답니다. 바다의 인삼으로도 불린다는 영양 만점 해삼 역시 궁중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대표 메뉴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새우도 매콤한 소스를 첨가해 만들어내면 황제의 만찬이 완성됩니다. 청나라의 궁중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중국집에서 보던 요리들하고는 다르네요, 차원이. 오이, 오이, 재물아, 오노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노라 했죠? 그래, 황제의 밥상을 실제 먹는 기분이 어떠냐? 황후가 된 듯, 용녀야. 아유, 너 오늘 진짜 호강한다. 근데 너 표정이 좀 이상하다. 네. 여긴 김치 없지? 한국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에다 밥이네. 베이징에서 먹은 전통 궁중 요리 잘 먹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맛의 전통 북경. 먹거리의 천국 북경에서 만난 맛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식당이 저렇게 커요. 네. 정말 황제 음식답게 정말 화려하고요. 아, 눈이 정말 휘둥그레져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중국을 왜 요리의 천국이라 부르는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자, 저희 준비한 그 1, 2부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8시 20분에 생생정보통 플러스로 다시 인사드리죠. 네, 오늘 첫 방송되는 생생정보통 플러스는요. 연예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시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요. 지금 한창 신혼여행 중인 도겸 아나운서의 결혼식과 단독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을 부탁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생생정보통 플러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